경제 환경 이슈를 빠르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환경과 에너지의 세지입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실행해오던 자원 재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폐지를 수거해 다시 종이로 만드는 재활용 방법인데요. 국내의 경기 침체로 인해 폐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는 보통 고물상이나 시군구에서 수거된 다음 압축공장으로 넘어가 선별 및 압축되고, 압축된 종이는 제지업체로 넘어가서 다시 종이로 재활용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로 종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폐지 수요도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고물상이나 압축공장, 종이공장 할 것 없이 폐지가 재고로 남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3개월째 묵혀 있으니까 저희 공장에 있는 거는 벌써 벽적으로 넘어갔고, 썩었다는 표현은 좀 무모한데 많이 눅눅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 종이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고, 폐지를 수출하기도 하는 우리나라는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지 자체를 전량 국내에 소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폐지 종이 박스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는 구조라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에요. 이렇게 종이 가격이 내려가면 고물상에서 폐지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폐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란을 막기 위해 폐지를 매입해서 공공기축시설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지를 종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일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창조 E&E의 CEP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E&E의 CEP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환경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에너지의 세지였습니다.